수금도 제대로 못해요. 아유, 이 병신아! 뭐요? 형님한테 꼭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며칠째 서성거리던 놈인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눈으로는 처음 보지만 성님 이름은 귓구녕으로 귀가 닳도록 듣고 있었습니다. 그려? 그러질 않아. 이 짝간할 때부터 도끼하면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대가리가 불렀습니다. 그동안 존경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굴러왔어? 이렇게 성님 앞에 섰게 연애 눈으로 하는 기집년 마냥 가슴이 벌렁벌렁한 것이 기분 좋은 건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기름칠 그만하고 본론만 말해봐. 며칠 전 멸치놈 땜시 성님께서 망신살이 뻗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성님은 어느나 그놈 송장 위에 타고 앉아서 술구슬 하는 것이 소원인데 멸치놈 잡아 죽이는 데는 나가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그까지 대나무 같고. 새땅이로 온팡지게 한번 박아 넣어봤지라.